네, 부티지지 돌풍은 계속됐습니다. 뉴햄셔 프라이머리 최대 승리자는 또 핏 부티지지가 차지했습니다. 절반 정도의 개표가 진행된 현재 샌더스 후보를 3% 차이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. 조 바이든 후보는 위기에 몰렸습니다. 5위로 추락했습니다. 이제는 샌더스와 부티지지 간의 양강 구도가 고착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. 70대의 노정객과 30대의 깜짝 스타 정치인 3월 3일 실시되는 슈퍼 튜즈데이가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.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